여기는 전라북도 장수사가 고독성농약을 불법 살포해서 자연을 파괴하고 인간을 병들게 하고 꿀벌을 싸그리 주인한 전라북도 장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언제나 빈손입니다. 제가 이동양봉을 준비하는데요. 준비하다 보니까 할게 많습니다. 제가 원래 이동양봉이었다면 이미 준비가 되어 있겠죠. 그러나 원래 이동양봉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준비를 해야 될 것들이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건 소문인데요. 예전에는 솜을 닫았습니다. 솜을 닫아버리고, 이게 솜을 닫고요. 위에, 위에 이렇게 망을 씌워 갖고 다녔죠. 망을 씌우고, 이 위에 이렇게 개포가 올라갑니다. 이제 청개포를 씌우고, 그 다음에 요거는 봉은개포니까요. 그래서 이동을 할 때는 이 봉은개포, 청개포 망을 이렇게 걷어서 얘 앞에 솜을 닫아버리고, 그리고 우회를 이렇게 걷어서 이동을 했어요. 이것도 말이 많죠. 기팅이만 살짝 걷어야 된다는 사람들이 있고, 앞에를 웬만큼 걷어줘야 된다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그건 자유고요. 예전에는 이렇게 우회 뚜껑을 열고 이 상태로 해서 이동을 합니다. 자, 이렇게 뚜껑을 개포를 이렇게 제끼는 거죠. 제껴서 이 위에 이렇게 뚜껑을 닫고 이동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벌이 열기가 위로 올라와서 이 프로폴리스 망에서 다 빠져나가니까. 네, 요즘에는 이제 이렇게 안 하고요. 요즘이 아니죠. 한참 됐죠. 제가 이동양봉을 안 했기 때문에 굳이 필요가 없었을 뿐이지. 요즘에 이렇게 안 하고요. 소문에 보시면 이런 소문에 장착을 하는 망이 나옵니다. 이게 이렇게 보시면 네 가지로 나옵니다. 네 가지. 노란색, 그다음에 녹색, 파란색. 노란색, 녹색, 파란색, 그다음에 흰색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나오는지 아시죠? 제가 전에도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마 아실 거라 생각은 하는데, 혹시 또 새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벌들이 구분하는 색은요, 이세 가지 색입니다. 녹색, 노란색, 그 다음에 파란색. 이세 가지밖에 구분을 못해요. 그 외에는 다 검은색으로 인지합니다. 이런 흰색도 검은색으로 인지를 하고요. 이게 한 가지 색으로 인지를 한다 이거죠. 모든 다른 색은 한 가지 색으로 인지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요세 가지 색에 또 여유에 한 가지 색으로 인식하는 이제 하얀색을 이렇게 덧댄 거죠. 그래서 소문망이 네 가지 색으로 나오는데요. 이 망의 색깔을 달리 하는 이유가 벌들이 잘 찾아오라고. 왜? 파란색, 녹색, 노란색은 구분이 벌들이 구분을 합니다. 벌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걸 무슨 생명이라고 하죠? 완전 생명이 아니라 일정한 색은 구분을 하는데 나머지 색은 구분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노란색, 녹색, 파란색 세 가지가 나오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봉장에 비가림 있죠? 비가림 포장도 노란색, 녹색 이렇게 나오죠. 제가 그렇게 설치를 해놨죠. 자, 그래서 요 소문 마개를 소문 내가 이 정확한 명칭을 모르겠습니다. 자, 저도 사용을 여왕이 잘 찾아오라고 사용을 하긴 했는데. 이 정확하게 명칭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소문망이라고 하고요. 소문망 장착하는 간단합니다. 이렇게 소문망 하나에 걸쇠가 두 개가 나오고요. 이렇게 피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걸쇠 보면 이 끝에 이게 힘없이 이게 달려있죠. 이놈이,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놈이 벌통 쪽으로 가서 이렇게 놓고 붙여라. 이렇게 해서 그 간격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놈을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요 간격이면 맞다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오죠. 그 소문을 받을 수 있는 잠금 장치가 이렇게 하나가 옵니다. 이렇게 놓고 이 사이에 여기 보면 기팅이에 걸 수 있는 거리가 나오죠. 이 거리를 이제 소문이 얼마나인지를 봐야겠죠. 자, 소문이 이렇습니다. 왜냐면 이건 빼고 이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의미가 없습니다. 이건 이제 빼내버리고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의미가 없죠. 그럼 이 상태에서 중앙에 맞추시면 되겠죠. 대충 중앙에, 이 소문의 중앙에 맞추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중앙 대충 중앙 잡아서 여기서 이렇게 덮어놓고, 그리고 이제 요 상태에서 피스만 박으면 끝나버리죠. 위에다가 피스를 두 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스 두 개만 박아버리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쪽을 고정하고, 이제 한쪽이 고정이 됐죠? 그럼 이렇게 밀어붙이고, 그리고 반대편에 또 문고리 장석을 밀착해서, 이게 나사산이 틀리네. 이것 때문에 틀리지. 이게인가? 자, 한쪽으로 고정했으니까 한쪽으로 이쪽으로 밀어붙이고요. 그 뒤에 장석을 다시 놓고 똑같이. 아주 간단합니다. 자, 이렇게 걸었죠. 그러고 나면 브레이크가 필요합니다. 브레이크 걸쇠라고 하죠. 잠금 장치가 필요합니다. 요놈은 이 밑에는 열리게 되어 있고 이거는 잠그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놓고 잠금 위치. 중앙에 이걸 해놨네요. 약간 옆으로 옮겨야 되겠습니다. 그럼 두 개씩 박으라고 되어 있는가 보다. 그죠? 양쪽에 두 개씩 박아야 안전하겠네요. 몇 개가 왔는지 제가 모르니까요. 일단 두 개를 박아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잠금 위치, 이게 안 벌어질 정도의 위치에 놓고, 이 피스가 큰데? 너무 큰데? 이렇게 피스가 크지? 작은 거? 이게 작은 거? 자, 어느 정도 약간 힘을 받아야죠? 그래야 이렇게 잠깁니다. 이렇게 잠기면 안 열리죠? 그리고 또 하나를 더. 반대편에. 이동 중에는 와가 풀어져서 떨어져 나간다 해도 벌들이 달리는 차에서는요 날라나오지 않습니다. 뭐 몇 마리 날라가긴 하겠지만, 만약에 얘네들이 나온다고 해도 여기서 꽉 쩔어 있기 때문에, 쩔어 있고 밖으로 뭐 날리려고 하진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걸쇠를 두 개 걸고 장석을 양쪽에 박아주면 끝납니다. 그래서 이동할 때는 이렇게 방향을 밑으로 내려서 문을 닫아주면 끝나죠. 그러면 이 위에 요 위에 망을 걷을 필요가 없죠.
이렇게 해서 위에는 망을 다 닫고, 망을 다 닫고 그냥 뚜껑을 덮어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끝나죠. 그러고 나서 앞문을 이와 같이 소문망을 걸어서 잠금 장치를 잠가줍니다. 잠가주면 야가 떨어지질 않습니다. 이 상태로 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걸 위로 이렇게 돌려 올리면 홈이 밑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위로 올리면 이렇게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열려서 이제 목적지 이동지에 가면 이것을 이렇게 열어놓게 되어 있죠. 이렇게 그냥 이대로 놓으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걸 안 빼고 그냥 이대로 놓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있고 이걸 빼서 이 앞에다 이렇게 놓으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뭐별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이걸 놓는다고 해도 밑으로 떨어져 버리니까 밑으로 받쳐줘야 되니까. 그래서 뭐 대부분이 이동 나가시면 이 상태로 그냥 놔둬버리더라고요. 이 상태로. 이 상태로 놔두면 벌이 앉아서 넘어간다 이거죠. 어떤 사람은 아예 치워버리는 사람도 있고요. 뭐 이거는 분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같은 줄에 노란 걸두 개가 들어가는 상황이 생기면 요 놈만 이렇게 교체해주면 됩니다. 요 놈만 이렇게 교체를 해서 이렇게 끼워주면. 왜냐면 똑같거든요. 똑같기 때문에 요것만 교체해주고 이렇게 닫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죠. 그럼 안 빠지거든요, 약간. 빠지질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동을, 요즘에는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이동 양봉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좀 많고 질문이 좀 있어서 제가 오늘은 이 소문망을 여러분께 좀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탈착할 때, 뺄 때는 위로 돌리고 그냥 내려서 현장에서 일해놓고 그냥 이 상태로 꿀을 채취한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서 올라온 풀들이나 이제 바닥에 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바닥에 풀이 있기 때문에 요놈이 그 위에 얹힙니다. 이렇게 얹혀서 벌이 돌아다니게 편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 이동 양봉 하시는 분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이제 우리 초보 벌쟁이님들이 궁금해라 하시니까, 제가 이제 이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해야 되니까. 또 이참에 이렇게 영상을 하나 또 남겨봅니다. 그래서 색깔별로 쓰면 조금 좋겠죠. 첫 번째 통에는 노란색, 다음 두 번째 통에는 녹색, 그다음에 세 번째 통에는 파란색, 그리고 네 번째 통에는 이렇게 하얀색을 쓰는 거죠. 그래서 소문의 색깔을 달리해 주는 거죠. 그러고 나면 이제 그다음에 네 통이 지나고 나면 다시 노란색, 녹색, 파란색, 하얀색 이런 식으로 바꿔 주는 거예요. 하얀색은 인지를 못해요. 이건 한 가지 색으로 인지를 합니다, 벌들이. 이게 이 나무색도 이와 같이 한 가지 색으로 인지를 해버립니다. 검은색도 이와 같이 한 가지 색으로 인지를 해버리고요. 그리고 벌들이 구분하는 색은 이세 가지 색뿐이다. 노란색, 녹색, 파란색. 요거는 알고 계시면 조금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하나 끝났네요. 솜. 그래서 이동 양봉을 이제 안 해보신 우리 고정으로 취미로 하시는 분들께서 이제 하나하나 궁금해 하시니까, 제가 오늘은 이동할 때 소문을 어떻게 하는지, 그걸 영상을 남겨봅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